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지켜드리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트론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하이트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지 여러분 가정과 꿈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보시면은 오늘 30% 상한가 가면서 1612원이 됐어요. 시가총액이 445억 원으로서 뭐 엄청나게 뭐 의미 없는 회사죠. 그죠? 상장을 했는데 445억이면은 진짜 안 좋은 회사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은 뭐 거의 반에 반토막 났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적자폭이 이어지고 있다. 영업이익률 역시도 엄청나게 나쁘고 부채비율 800%입니다. 자본잠식이죠. 이런 회사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빨간 색깔이 이렇게 있는 거는 가족의 등에 칼을 꼽는 난신적자와 똑같은 그런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가족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자, 보여주고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유수라는 곳과 우리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한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유통주식 수량은 크게 없는 회사이지만 회사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 회사는 시큐리티와 정보통신에 관련해서 매출액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카메라나 이러한 경쟁력 없는 것들만 함으로 인해서 적자폭은 뭐 줄일 수가 없겠죠. 21년도 12월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12월 달에 아시아 미래 투자조합이라는 곳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식 등 5% 이상 보유를 했다라고 공시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하이트론 시스템은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대표자가 스테파노 에쿼티라는 곳으로 뭐 여러분들 익히 다 알고 계시죠? 스테파노 에쿼티 여기 보시면은 투비소프트 전환사채 매각 등등 여러가지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레어 조합을 통해서 지금 테라사이언스 거래정지가 됐고요. 그죠? 콘타피아 지금 상장 폐지 정리 매매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KH필로스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요것도 뭐 거래정지했다고 풀렸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투자조합들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에 교란을 했었던 게 분명한 회사이다. 그 중에 하나의 투자조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된 특별 관계자를 보시면은 여기 전지훈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의 깊게 보시고요. 이 회사가 들어오기 바로 전 21년도 12월 달은 이런 식으로 주가의 등락이 벌써 이미 있었고 다시 한번 재도약을 시작하려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슈팅을 쏠려고 했는데 이 부근에서 바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브레이크가 걸렸죠. 어쨌든 간에 뭐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왔죠. 주가에 대해서 분명히 차익을 볼 수 있는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어떤 변동성을 주는 그룹들이 분명히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최대주주 변경이 진행이 되면서 아시아 미래 투자조합에서 웰밸런스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회생 계획안에 따른 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서 최대주주가 들어왔고 요 유상증자로 인해서 거래가 재개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어쨌든 경영 참여가 지분 인수의 목적이고요. 근데 이 웰밸런스라는 곳을 보시면은 요게 지금 유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아까 최대주주에서 지분이 가장 높은 그런 애들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천만주 있는데 36.2% 최대주주의 주식수랑 똑같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대표자 웰밸런스 이름을 유수라고 바꾼 곳의 대표자가 UNDC라고 해서 이분 세력지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는 HMB 디자인, 요게 회사가 퀀텀온이라고 회사 이름을 바뀌었어요. 퀀텀온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아마도 위태위태하거나 거래정지가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 UNDC가 나오는 회사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엑서지 21 역시도 지금 거래정지가 되어 있을 거면서 여기 카나리아 바이오 보이시죠? 카나리아 바이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23회 전환사채 인수에 따른 신규 보고로 여기 23년 9월 1일날 품해자산 운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품해자산 운영 여기 보시면은 주식회사 솔트마인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품해자산 운영이 최근에 투자를 한 곳이 DYD예요. DYD 오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3시 20분 단일호가 때 폭락을 겪으면서 시세가 빠졌다. DYD가 가지고 있는 3부토건은 최근에 임금체불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그런 회사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이야기도 많이 오르고 있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경고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거나 24년도에 최근에 DYD에 투자를 했었다. 그럼 이 품해 자산 운용도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다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거나 23년 11월 17일 날 이렇게 아시아 미래 투자조합은 조합원 주식 현물 배분을 하면서 이제 5% 미만으로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죠.
최근에 있었던 곳이 어디였었죠? KRM이나 여러 가지 세력 지분지도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5% 미만으로 현물을 배분을 하면서 더 이상 공시를 하지 않고 팔았는지 샀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쪽으로 빠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여기 스테파노 에쿼티는 그대로 있는데 보시면 특별 관계자의 전지훈 전태랑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지훈 전태랑은 제가 추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전지훈 전태랑 백경아 전명호 상장회사 공시 등장 이러면서 상장 회사들 여기 파란색깔은 거래 정지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코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이 됐던 거 EM플러스 리튬테마 탔고요. 그죠? 세장메디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나리오 바이오와 연관이 있었고요. 휴센텍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이드로리튬 그 리튬 테마의 주역이었던 그 회사고요. 바로 아래 하이드로리튬 나오면서 초록뱀과 이화전기 그 다음에 지서연님과 함께 여러가지 일을 했었다. 테라사이언스 당연히 추정 60분에서 제가 계속 경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샀다가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있는 그런 회사고요. 한울소재가 원래 이름은 텔레필드였죠. 텔레필드가 요거와 연관이 있는 한울 첨단소재 윈텍이라는 회사를 갖다 또 인수를 해가지고 여러가지를 하고 있고 MFM코리아 최근까지 있었다가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 하이트론도 여기 23년 11월 달에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의 변동성은 이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고 여기에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지금 감 잡으신 분들은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어쨌거나 24년 9월 6일날 주주총회 소집을 해가지고 정관 일부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사내이사 신동승 허성룡을 갖다가 선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봤더니 뭐 GPCR이라는 곳이 있는데 마이크로젠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요. 그죠? GPCR 재무이사. 그리고 여기 또 증권사 인물이 들어와요. 증권사 인물이 재무이사로 들어오는 경우는 뭐 특이한 점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뭐 이런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별로 좋은 결과는 없었다는 거 다 알 수가 있고요. 특정인에 대한 사채 발행 내역 이런 걸 보시면은 뭐 85억, 76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발행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지급 채무와 납입자가 발행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전환사채 납입 채무를 상계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던 거죠? 뒤쪽에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GPCR이라는 곳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이 회사는 신약 개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 채무와 상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어쨌든 간에 적자인 회사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어디랑 똑같다? 현대사료와 동일하다. 현대사료가 어디였죠? 카나리아 바이오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앞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태훈, 전지훈 이런 사람이 나왔던 곳이 세종메디칼이 있었다. 이미 과거에 세종메디칼에서 한번 전지훈 전태랑이 나왔었고 이 하이트론에도 등장을 했는데 이 이후에 세종메디칼은 카나리오 바이오의 자회사로 들어가서 곡간을 빼앗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역시도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력 지분지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라크나가 좋아. 여기가 전지훈 전태랑과 함께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까지 진행을 했었던 리튬 플러스의 애들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여기가 지금 중앙첨단 소재와 함께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거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거기로 인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콘타피아 역시도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한 정황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 이후에 바로 상장 폐지 정리 매매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언급한 종목들 그 다음 여기에 세력지도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끝장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 카나리아 바이오도 보이시죠? 여러 가지 회사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더라.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엔캠 주식 인플루언서들이 주식 전문가 아닙니다. 주식 인플루언서들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이 회사에 관련된 주가를 엄청나게 띄워놓고 지금 개미 무덤이 되어 있는 그 회사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이 종목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당장 가족에게 알리시고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족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은 여러분과 함께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비용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1년 동안 120만 원, 뭐한 달에 15만 원, 이 정도면 독서실 비용도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 평생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가입하셔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책을 적어도 8권 이상 보는데 책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는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견우가 분석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또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 있잖아요. 여기로 수익까지 같이 보시면은 뭐이 스터디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은 언젠간 한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치사하게 또 신약 사업을 할줄 몰랐어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빠지니까 그 자리를 메꿔주는 애들이 하이트론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매집봉은 이겁니다. 이거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연상을 바로 가버리는 것이 세력 지도가 되는 거예요. 미리 여기서 이미 거래량 터트리면서 모았죠. 580만 주 정도를 갖다가 거래를 하면서 여기서 모아놓고 이슈 띄우면서 절대로 팔지 않도록 올리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카나리어 바이오나 여러 가지 하이드로 리튬 그런 애들도 똑같은 패턴을 보였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카나리아 바이오. 현대자료죠. 자, 보시면은 제가 진정한 세력 부분은 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연상을 올린다. 미리 요런 구간에서 저점에서 모아둔 거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저한테 이제 뭐 세력들이나 이런 애들이 연락이 왔을 때 거의 초입, 요런 부분이 끝나고 나서 초입부터 그들은 이탈을 했더라. 사실상 고점에서 뭐 세력들이 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력들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이 구간, 이런 부분은 개인들이 자기들 탐욕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나락으로 가는 거겠죠. 지금 상황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드로 리튬도 볼까요? 하이드로 리튬도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도 요 구간, 그죠? 절대로 타지 못하도록 연상을 올리는 모습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 모았던 거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보세요. 요런 부분들, 요런 구간들, 짧게 짧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2년 이상 텀을 둔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전지윤이 언제 들어왔었죠? 하이트론 시스템에서. 하이트론 시스템에서 전지윤은 21년도 요 부분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바이오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거의 텀이 2년 이상 걸린다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사시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이슈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CCTV로 올라갔겠어요, 그죠?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뒤로 돌려보면 더 가관일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정점을 노리는 회사의 가치는 변동이 없는데 회사의 경쟁력이 있는 사업은 전혀 없는데 주가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 옛날부터 이런 거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9년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많았을 거다. 16년 동안 이 회사를 거치면서 거지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구간을 넘어서거나 여기를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모든 세력주들이 그랬습니다. 뭐 차트 중에도 그런 게 있죠. 뭐 캔슬링, 뭐컵 핸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따라서 가는 차트하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걸 올려주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1612원 내일 아마 상한가 뚫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하이트론 매수자분들 혹은 보유자분들은 이제 비중 정리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손실 확정 짓고 떨고 나가셔야 되는 거고,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팔아서 차익실현하는 게 맞다. 이런 도박성 강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가져가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하이드로 리튬,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계속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물타기 하다가 결국에는 날아갔죠. 거래정지 당했죠. 그런 종목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가디언 스터디클럽, 그 다음에 선물 실전방 이런 곳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정말 좋은 내용을 비용 지불하고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만원 아깝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손절하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은 1600만원, 1억 6천, 16억 이거 이상도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지만 동일 기간에 여러분들이 한 달 16만원만 지불하실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좌는 분명히 1년 동안 160만원, 1600만원, 1억 6천 불어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료에 포인트를 두시면 안됩니다. 제가 오늘 언급드린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 하이트론을 보유하신 분들은 현명한 판단 진행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정, 꿈 그런 것들 지키시고 정말 정말 소중한 일원으로서 앞으로 살아나가시길 바라고요. 굳이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나락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릴 순 없지만 적절한 금액 정도만 진행을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어나가 보시길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러한 세력 종목들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드리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번 업데이트되는 세력지도 영상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